친구들 안녕! 한국사의 새로운 센세이션! 민석쌤의 한 줄 너에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자, 2021년도 자, 첫 시험이었죠. 바로 50일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한능검 심화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김민석 선생님이고요. 바로 우리 1번부터 차근차근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우리 해설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어김없이 선사시대, 구석기와 신석기, 선사시대 파트가 나왔는데요. 자, 1번 문제는요. 신석기 시대였죠. 자,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덧무늬라는 거 나왔고요. 덧무늬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갈동과 갈판 나왔으니까 이건 신석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신석기. 특히 토기를 사용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농경을 시작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신석기가 되겠고요. 자, 신석기로 옳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가락바퀴를 이용한 실을 뽑았다. 신석기 때 또 옷을 입었다는 거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자,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이건요, 구석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들을 축조하였다. 이건요, 청동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용동굴을 제작하였다. 이건 이제 후기 청동기.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철기라고 문제 푸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쟁기, 쇠사랑 등의 철제 농기구는 이거 말할 것도 없이 철기겠죠. 따라서 1번은요, 신석기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1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처음 보는 사료가 나왔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이거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은. 자, 우리 지시문에서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요. 숭화강 나왔고요. 부여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더 확실한 키워드는 바로 사출도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들이 모였다. 그 다음에 순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여라는 거 알 수 있겠지만 특히 숭화강과 사출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여라는 걸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부여의 제철 행사는요. 연말에 있었던 10월달 아니라 그랬고요. 12월달에 있었던 영고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죠. 부여는 영고, 부영고. 아하,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신지읍차라고 불리는 지배자가 있었다. 사만이 되겠고요. 자, 천군과 신성지역에 소도가 있었다. 역시 사만 물어보는 문제죠. 그 다음에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 등과 같은 관리를 거느렸다. 요건요, 고구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족의 영향을 침범하면 가축으로 변상했던 제도는요, 책화라고 있었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왕업적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신, 새롭다라는 거고요. 라자는요, 망라한다라는 거죠. 나날이 새롭게 뻗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은 국가 명칭이 신라인데요. 이 신라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한 역사적인 왕은요, 바로 신라의 지증왕이 되겠습니다. 지증왕. 자, 지증왕. 자, 지증왕은 우리 또 암기비법이 있는데요. 자, 신라왕, 지증왕, 우동춘장 금지! 아, 선생님의 센세이션 암기비법. 자, 신라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했고요.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던 게 지증왕이야. 그 다음에 우자 중요한데 우산국, 지금의 울릉도 독도거든요. 거기를 정복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경이라 그래가지고 소를 이용한 농사법을 실시한 왕이 또 지증왕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동시전을 만들었고요. 춘장 금지, 뭐 순장 금지를 했던 왕이 바로 지증왕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지증왕, 신라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지증왕은요, 요 암기비법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보면 우자, 우산국, 우경 찾아보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병무를 설치하고 윤량을 반포한 건 법흥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가를 병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금법대진 금광가야가 법흥왕한테 먹혔고요. 대가야는요, 진흥왕한테 먹혔기 때문에 대가야를 먹은 건 신라의 진흥왕이 되겠고요.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교육을 진흥시켰다. 요건 그렇죠. 바로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이 되겠고요. 자, 짜장의 건의로 인하여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립한 건 바로 선덕여왕 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자, 이어서 4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는 선생님이니까 이걸 보고 아, 이거 무령왕 거네 딱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수험생들은 이거 가지고 무령왕이라는 걸 조금 찾아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따라서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올해는 백제의 고분 중 피장자의 축조 연대기가 확인되는 유일한 무덤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왕의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시기까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바로 백제 유일한 무덤인 바로 이 무령왕릉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백제의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무덤의 주인공과 축조연대 시기가 정확히 밝혀진 게 바로 무령왕입니다. 무령왕릉. 따라서 우리가 무령왕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무령왕릉. 자, 무령왕 그리고 이 무령왕릉이죠. 이 무령왕 하면요, 시험 문제 항상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하나는요, 22담로. 뭐라고요? 22담로. 22담로. 어? 뭐지 이게? 무령왕. 그 다음에 22담로. 오, 22담로. 지역에다가 담당관을 보냈다. 22담로. 또한 이 무령왕릉을 가지고 당시 중국의 남조와 교역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중국의 남조와 교역했었다. 왜냐면 이 무령왕릉이요, 한반도에서 발견되기 드문 바로 벽돌 무덤이라는 거죠. 벽돌 무덤. 이 벽돌 무덤은요, 중국 무덤이에요. 따라서 이 중국 남조와 교류했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게 이 무령왕과 관련돼 가지고 선지로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자, 정답은요, 바로 여기 중국 남조 영향을 받았다. 5번으로 답을 찾아가야겠죠. 자, 나머지 왜 틀렸는지 하나하나 보자고요. 석초운동 고분은요, 백제 초기 무덤이죠. 그 다음에 나무에 곽을 짜고 그 위에다가 무덤을 올려, 돌을 올렸는요, 돌무지 덧널 무덤이 되겠죠. 돌무지 덧널 무덤. 자, 그 다음에 국보로 지정된 금동대학로가 출토되었다. 이거는 부여에, 그 부여에 있는 능산리 고분군에서 발견된, 유물이죠. 백제 유물. 특히 이제 도교랑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무덤에 둘레돌을 두어 12지신상을 조각하였다. 이건 이제 신라의 뭐 대표적인 김유신 장군 무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또한 통일 이후에 신라 무덤의 특징이 이러한 무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따라서 4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시기파악 문제인데요. 역시나 제시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데, 자, 겉모잠이 나왔고요. 안승이 나왔습니다. 겉모잠이 나왔고 안승이 나왔어. 그러니까 고구려 부흥운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암기 비법을 좀 드린다면요. 검은 모자를 안고. 뭐라고요? 검은 모자를 안고. 검은 모자를 안고. 아, 검은 모자 조금만 빨리 해볼까요? 겉모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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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모잠. 그 다음에 안승이라고 해가지고 보장왕의 서자였던 안승이 있고요. 안승. 그 다음에 고현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고구려 부흥운동과 관련된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인물 통해서 아, 이건 고구려 부흥운동이구나. 그럼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이런 부흥운동이 전개됐구나라는 걸 찾으셔야 풀 수 있었던 문제였죠. 그래서 따라서 고구려가 망했으니까 평양성이 함락하고 그 이후의 모습이 되겠죠. 라로 찾아가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좋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대사, 이 승려 문제가 나왔는데요. 인물 문제죠. 자, 부석사라는 말은 나왔습니다. 부석사. 부석사는요, 이게 뜰 붙자고 돌 석자야. 돌이 떠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운 절이 이제 부석사라는 절인데, 신라의 의상과 관련된 키워드가 바로 되겠습니다. 자, 이 대사는요, 의상이다. 의상, 의상. 의상 가지고도 우리가 또 암기 비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의상. 의상. 옷이죠, 옷. 옷. 옷이 예뻐. 너 의상 이쁘다. 너 참 옷이 예쁘다. 의상을 관음을 했어. 쳐다봤다고. 쳐다봤어. 그러니까 왜 쳐다봐. 왜 쳐다보냐고. 와, 화 엄청 낸 거야. 진짜 화 엄청 낸다. 자, 의상은요, 관음신앙, 그 다음에 화엄사상이죠. 맞죠? 그리고 화엄자 들어가는 뭐 절 화엄사라던가, 화엄 일승 법궤도라던가, 이 화엄자 들어가면요, 여러분 의상으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4번, 4번. 이렇게 딱 풀리는 거죠. 화음자 들어가는 걸로. 자, 향가 모음집인 삼대목을 편찬하였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라 말, 그 진성여왕 때 각간 유용과 뭐 대구화상에 의해서 그 향가를 엮은 책이 바로 이 삼대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선지였고요. 자, 무해가를 지어 불교의 태조화에 있었다. 이건 누굽니까? 원효대사 아닙니까? 원효, 원효, 원효. 그 다음 화랑대 법규, 이거 세수고개, 바로 이건 원광법사가 되겠죠. 원광법사. 그 다음 인도와 중앙아시아에 다녀와가지고 기행물 남게 사나 해초의 왕오천 축국전, 해초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 그 다음 넘어갑시다. 7번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푸냐. 자, 김원창의 난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치원이, 육두품 최치원이 신라 진성여왕에게 시무십조를 올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신라 말, 신라 하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라 하대. 맞죠? 신라 하대입니다. 신라 하대로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라 하대라고 하면은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일단 왕권이 약해지고 있고요. 관료전이 폐기지가 되고 노금이 부활한다던가, 특히 이제 반란들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뭐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그 다음에 원종과 애노의 난, 이런 난들이 바로 신라 하대 때 대표적인 키워드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정답을 이 원종과 애노의 난, 역시 마찬가지로 진성왕 때 터진 거야. 이 진성왕. 진짜 진상이었다고요. 진짜로 남성을 좋아했던 진성왕.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 접근해 보시라고요. 알겠죠? 신라 말, 신라 하대라는 걸 알았다면 2번으로 답이 쉽게 떨어졌던 문제였죠. 그 다음 사건과 앞에 있는 사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었고, 신라 하대라고 하는 걸 아냐 모르냐 물어보는 문제였죠. 자, 2차 도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됐던 건 법흥왕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이거 뉴스페이퍼 킹 아닙니까? 맞죠? 뉴스페이퍼 킹. 뉴스라고 쓰면 안 되고 신문왕. 그 다음에 거칠부가 왕명을 받들어 국사를 편찬했다. 이거 신라 진흥왕 때 이야기입니다. 진흥왕 때 이야기. 그 다음에 최고 지배자의 칭호가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이게 뇌물마립간이죠. 뇌물마립간. 아, 좋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 자,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해동성공 나왔으니까 발해라는 거야.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여러분 시간이 남는다면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래요. 발해 문제예요. 1점짜리로 쉽게 나왔죠. 자, 발해의 중앙정치제도는 삼성육부제다, LG육부제다? 삼성육부제. 지방제도는요, 5경 15부 62주가 있었죠. 아, 길었죠, 이름?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쉽게 떨어졌습니다. 자, 구서당 10정의 군사조직은요, 통일신라 때 모습이고요. 통신이라고 할게요. 성균관을 설치하여 유교경전을 교육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 말,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때의 시기가 되겠죠. 고려 말이라고 할까요? 고려 말, 조선. 자, 그 다음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했다. 이거 역시 통일신라 때 모습이죠. 그리고 이 상수리 제도가 나중에 뭘로 연결이 된다? 그렇습니다. 기인 제도로. 고려 태조 왕건의 기인 제도로 연결이 된다는 것까지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좌평 제도가 나왔습니다. 육좌평 제도는요, 바로 백제죠, 백제. 따라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문화사 파트로서 이제 사진을 우리가 스케치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 그랬네요, 옳은 거. 자, 선생님은 전라북도 익산이란 걸 보고 딱 바로 찾았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현존하는 삼국시대 석탑 중 가장 그 규모가 크고, 또 있잖아, 가장 오래됐어요. 규모도 가장 크지만 가장 오래됐어. 바로 이게 그 유명한 무왕 때 제작됐다라고 하는 백제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미륵사지 석탑. 이게 얼마 전 복원 작업을 마쳤죠. 따라서 미륵사지 석탑은 요거 3번이 되겠죠. 선생님 수업시간 때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게 이제 번개 맞아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풍화를 거치면서 여기 날아갔습니다. 날아갔어요. 이게 원래 오리지널 사진인데 이게 이제 복원이 됐죠. 우리 익산에 계신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복원이 됐는데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해드릴까요? 아, 좋습니다. 요거 같은 이제 부여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되겠고요. 우리 그 10원짜리 모델이 되는 바로 다보탑이 되겠죠. 다보탑. 불국사 다보탑. 발의 영광탑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신라에 있는 경주에 있는 감은사지 석탑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3번. 자, 10번 문제 갈게요. 자, 가나의 시기에 있었던 옳은 거. 아, 시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10번 문제. 어렵습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1번부터 50문제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해설을 진행하고 있지만,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문제였다. 하지만 나왔던 적이 있었고, 나왔다면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킬러 문항이었다. 자,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 같은 경우는요, 태조 왕건 나왔습니다. 왕건. 왜냐면 이거 궁예를 쫓아냈다는 말을 통해서 왕건이 호족들에 의해서 추대가 돼가지고 고려의 건국자가 됐다는 그 스토리야. 그러니까 이게 918년 고려 건국과 관련된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견훤이 자기 아들이었던 신검에게 배반당해가지고 지금 뭐 했습니까? 아, 금산사를 뛰쳐나가가지고 입조. 입조가 뭡니까?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왕건한테 귀순하는 모습이죠. 맞죠? 자, 그거와 관련된 이제 시기파악 문제인데요. 자, 잠깐 선생님 여기다 연표를 짧게 그릴게요. 연표를 짧게 그리겠습니다. 짧게 그릴게요. 보면은 918년에 고려 왕건이 만들었고요. 왕건이 고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936년에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후삼국을 통일해요. 이제 그 사이 시기 파악을 이거 잘 물어본단 말이지. 자, 센세이션 암기비법. 암기비법으로 선생님이 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 있는 암기비법이 그 발해 공고. 발해 공고. 발해 공업고등학교. 발해 공고. 여기 애들, 아, 발소리가
신통해요. 신통해. 따따따따따따따. 아, 맨날 떠든단 말이지. 뛰어다녀요. 뛰어다녀. 그렇다는 겁니다. 아, 자, 발해가 멸망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 들어가는 거 이게 1번이야? 이게 926년이거든? 연도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왕건이 견훤에게 죽을 뻔했죠. 그게 공산 전투입니다. 그때 왕건이 자신의 이제 신하였던 신순겸에 의해 목숨을 구하고 신순겸은요 왕건을 대신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공산 전투 왕건이 견훤에게 죽을 뻔한 사건. 그래서 후백제가 이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2라운드에서는 이제 왕건이 후백제를 누르죠 한번. 이게 고창 전투예요. 고창 전투. 안동 고창 전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발해의 유민들이 소리 없이 내려왔다. 아, 바로 발해 왕자 대광현이 유민들을 이끌고 고려 왕건에게 귀순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5번 신라가 멸망했죠.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나라를 통째로 들어다 갖다 바쳤고요. 6번 후백제가 멸망하면서 후삼국 통일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 통일하기 전까지 약 1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여기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을 물어본다면요 많이 어려운 문항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뭐가 될까요? 지금 우리 선택지 중에서 공산 전투에서 왕건이 죽을 뻔했죠. 신순겸이 왕건을 대신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그 앞에 내용이고요. 김웅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이거는 신문왕 때 이야기가 되겠죠? 장보고가 청해진 이것도 그 아주 앞에 있는 내용이고요. 신검이 일리천 전투에서 고려군에게 패배하면서 후백제가 멸망하고 후삼국 통일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5번 선택지는 요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인데요. 다음 군사제도를 운영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라고 했네요. 자, 2군 6위가 나왔으니까 고려의 중앙군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고려의 중앙군. 자, 우리 고려의 중앙제도가 뭐였죠? 이성육부제. 고려의 중앙군은 뭐다? 2군 6위. 2, 6이다. 2, 6. 2, 6. 오케이. 고려의 중앙제도는 이성육부제. 고려의 중앙군은요? 2군 6위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2, 6의 12에서 성종 때 12목으로 쪼갰다. 그리고 관리를 보냈다까지 좀 기억을 하세요. 자, 이 국가는 고려가 되겠습니다. 고려. 자, 중정대를 두어 관리를 감찰하였다. 아, 이거는요, 여러분, 발해의 내용이 되겠고요. 구주오서경은요,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관들의 합작이구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강은 고려 아닙니까? 야, 이거 모르면 진짜 레게노죠, 여러분.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독서상품과는요, 신라 말 원성왕 때 이야기였죠. 물론, 진골 귀족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 귀족들의 원성 때문에 실패했지만, 아무튼 원성왕 때 이런 걸 하려고 했었다. 그 다음에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 귀족은요, 백제죠, 백제. 백제의 왕족은요, 부여씨라 그랬고요. 특히 백제 성왕 때, 나라 이름을 일시적으로 남부여라고 바꾸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죠. 자, 12번 문제입니다.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자, 이 사진은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조선시대 때 그려진 그림인데요.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하여 여진애들을 내쫓고 동북 구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담은 척경입비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진, 윤관이 여진을 정복을 했구나. 이 가에 들어갈 말은 여진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윤관은요,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런 별무반을 조직했다라는 거.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화통도감을 두어 화풀을 제작, 개량했던 사람은요, 그, 누굽니까? 최무선이 되겠죠. 최무선. 최무선. 자, 박위를 파견하여 근거지 토벌했다. 쓰시마 섬 토벌한 거죠. 박위가. 박위가 쓰시마 섬 토벌했었죠? 아, 위가 쓰리다. 아, 위, 박, 위, 아, 쓰시마서, 위가 쓰리다. 아, 한번 외워보세요. 그 다음에, 연개소문을 보내어 천리장사 축조할 때, 이거 영유왕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영유왕 때 이야기.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8만 대장을 가량하였다. 이거는 이제 고려가 몽골의 침략 속에서 맞서 싸우기 위해 강화도로 천도했을 때, 그때 이제 모습이 되겠고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죠, 5번.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외구와 관련된 얘기고요. 연개소문에서 천리장사상은 이건 수나라랑 관련된 거고요. 맞죠? 대장검은 이건 몽골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답은 여진과 관련된 거 5번으로 찾아야겠고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자, 화폐를 주조했다. 주전도감, 뭐 해동통보 나왔습니다. 고려거든요, 여러분, 고려.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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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입니다, 고려, 고려.
뭐 숙종대란 거 고려 숙종대란 거 알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이 주전도감 화폐를 동전을 찍는 동전을 주조하는 관청이죠. 그 해동통보 이건 이제 고려시대 코인이란 말이지. 따라서 고려로 문제를 푸셔야겠고요. 자, 구황철효는요 이거 고려 아니 조선 때 명종 때 있었던 그 빈민 구제에 기구한 어떤 책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구황 그 가뭄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편찬했던 책이 되겠고요. 조선입니다, 조선. 그 다음에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은 신라 이야기고요. 최량회관은요, 조선 이야기죠. 특히 최량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재팬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관이니까. 벽난도 이야기 나왔으니까 고려로 문제 풀어야겠죠? 정답은 4번. 낭랑군에 수출한 덩이쇠 주조하는 장인.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야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가야. 따라서 답은 4번 되겠고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사건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 그랬네요. 자, 만적 났습니다. 뚝딱 끝났습니다.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맞죠? 만적은요, 최초건의 산업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분 해방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하. 그래서 만적 나왔으면 이거 최초건 때 있었던 만적이 아니죠. 만적이 난. 자, 근데 문제에서는요, 그 이후 사실이라 그랬어. 1점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최시정권의 시작이 최초건이었고 그 아들이 누구였죠? 최후였죠, 최후. 맞죠? 그러니까 최후가 나와야 될것 같아, 최후가.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최후가 정방을 만들었다. 인사권을 담당했던 정방. 인정? 인정?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 그 이전이고요. 쌍기가 과거제 시험, 광종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왕실의 외척인 이장겸이 난을 일으켰다. 역시 그 앞에 있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정중부가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차지했다. 무신정변 터졌을 때 그때 이야기죠. 역시 그 앞에 있는 스토리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 끊었네요. 황산 대첩비. 이게 키워드가 되겠고요. 전라도 황산이라는 곳에서 바로 이성계가 고려를 건국했던,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가 황산 대첩에서 그 외구의 수장이었던 아기발도를 사살하는, 아지발도라고도 하고 아기발도라고도 합니다. 사살했던 그 스토리가 나와 있네요. 자, 황산 대첩. 우리 앞글자 따가지고 한번 암기를 해볼까요? 이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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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황, 이황. 이성계 황산대첩입니다. 이성계 황산대첩. 자, 이성계는요, 유아대군을 통해서 고려를 박살내고 조선을 만든 인물 아닙니까? 따라서 답은 3번. 자, 천인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다. 김윤후가 되겠고요. 김윤후. 그 다음에 정변을 이렇게 목종을 패했다. 이거 강조의 정변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강조. 교정 별감이 되어 국정 전반을 장악했던 인물은요, 바로 최충원이 되겠죠. 최충원. 최충화. 그 다음에 전민변종도감의 책임자로서 개혁을 이끌었다. 이건요, 바로 공민왕 때 신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돈 이야기. 됐죠? 아, 좋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가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보조국사 진울, 대각국사 의창. 아, 진울입니다, 진울. 근데 보조국사 가지고 간, 뭐, 보조국사를 가지고는 조금 찾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도노 점수죠, 도노 점수. 이 진울입니다, 진울. 자, 센세이션 암기비법. 의지를 가지고 교내를 정돈하자. 의지를 가지고 교내를 정돈하자. 의천, 교관 겸수. 그 다음에 내외 겸전. 그 다음에 진울 같은 경우는요, 정해 쌍수. 그 다음에 도노 점수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진을은요 정해쌍수 도노 점수 요게 이제 키워드로 떨어질 겁니다. 맞죠? 도노 점수니까 정해쌍수가 나왔어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그리고 우리 진을은 수선사 결사 운동을 이끌었던 불교 개혁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의천은요 천천천 천태종이고요. 진을은요 지읒자 지읒지읒 조계종이 되겠죠. 자, 화한계를 지어 국왕에게 바쳤던 인물은 설총이라는 과는 신라 육두품 유학자가 되겠고요. 천태종을 개창하여 불교 통합에 힘썼던 인물은요, 의천이죠, 의천. 그 다음에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여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던 사람은요, 해심이라고 하는 승려가 되겠습니다. 해심. 그 다음에 불교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삼국유사를 쓴 인물은요, 일연 스님이 되겠죠. 그 다음. 자, 밑줄 그은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이승유가 썼던 책은요, 제왕웅기가 되겠습니다. 제왕웅기.
이 제왕운견은요, 상편과 하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상편에는 중국의 역사가, 하편에는 우리나라 역사가 서술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고조선, 단군에 대한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실려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죠. 맞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건요,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 유학자이자 역사학자였던 유두공이라고 하는 인물이 발해고라고 하는 책에서 썼던 거고요. 발해고. 유두공의 발해고. 그 다음에 사초와 시전기를 바탕으로 편찬하였다. 이건 이제 실록이 되겠죠. 실록. 그 다음에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를 간행했다. 이건 이제 직지심체 요절이 되겠고요. 유교적 사관에 입각하여 기전체 서술 양식은요,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자, 인물 문제가 나왔습니다. 3점짜리로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것 같은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인물로 보는 고려시대 성리학을 주제로 한국사를 이해하는 마련, 자,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자, 바로 가보자고요. 자, 안양 나왔습니다. 안양은요, 고려 말 충렬왕 때 성리학을 가져온 인물이야. 유학의 시조라고, 성리학의 시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성리학을 가져온 사람이니까 시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봉사십조는 관련 없는 거죠. 봉사십조는 최충원이 되겠고요. 자, 이재현이요, 만곤당에서 원나라 유학자들과 교류하였다. 학문적으로 교류하였다라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구작당을 세워 유학교육에 힘을 썼다. 이건 바로 최충입니다. 최충. 최충은 아니에요. 최충이 되겠고요. 경제문감을 저술하여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던 인물은요, 정도전이 되겠고요. 자, 성하 10도에서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아, 이거 좋다. 성하 10도. 와, 바로 누굽니까? 이황이죠. 천원짜리 주인공 이황. 정답은 2번. 자, 19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6조 직계제를 부활시켰다라고 했는데,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자, 개유년에 황보인과 김종서를 제거하고 나중에 왕이 오른 인물, 바로 개유정난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인물, 바로 세조, 수양대군이 되겠죠. 세조. 세조가 되겠습니다. 세조. 세조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세조 같은 경우는요, 암기비법 세계 직구. 세조는요, 개유정난, 맞죠? 육조 직계제, 그 다음에 직전법 실시했고요. 군인제도 실시했었다. 직전법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직전법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현직 관료한테만 수조지를 직파는? 아이고야. 직전법.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5번. 자, 주자소를 설치하여 개미자가 주조되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태종 때 이야기가 되겠어요. 태종. 이방원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들이었던 세종 때는요, 갑인자를 주조하게 되죠. 태종은 개미자, 세종은 갑인자. 깨갑. 자, 그 다음에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모사화가 일어났다. 이건요, 그렇습니다. 바로 연산군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대전 회통이 났다. 희응자 나왔습니까? 회통? 흥선대원군 때 이야기죠. 고종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제한된 범위에서 무역을 허용한 개해약조. 이건요, 세종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종 때 스시마 섬토부라고. 따라서 세조 물어보는 문제니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점짜리로 쉽게 나왔습니다. 자, 국보로 등록이 됐고요. 책의 권수가 어마어마하고요. 자, 키워드는요, 왕명의 출납과 행정사무 의뢰에 관해 기록한 책이다. 왕명 출납이고 승지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왕의 비서실, 왕의 비서실장을 승지, 도승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바로 왕권 강화 기구였던 승정원을 물어보는 문제였죠. 승정원. 승정원이죠. 승정원. 그래서 이 승정원 일기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이. 승정원 일기. 조선왕조 실록과 더불어서 조선의 역사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료가 되는데요. 승정원 일기. 그리고 왕의 비서기관이었던 승정원에서 제작됐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비국 등록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 비국이 뭐냐면요, 여러분 비상시국 들어봤죠? 비상시국. 자, 변방의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관청이 비변사예요. 그 비변사에서 나중에 조선 후기에는요, 권력이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비변사에서 작성된 게 비변사 등록이라고 하는, 비국 등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좀 어려운 선지였고요. 세가치 열전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건 이제 기전체 서술 방식이었던 삼국사기 내용이 되겠죠.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 가장 오래됐다는 뜻인데요.
이것도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썼던 일기장은요, 바로 일성록이라고 있습니다. 일성록. 일성록.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자, 각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고 했는데요. 자, 경제소 나왔고요. 이 경제소와 연결지은 지방의 바로 향촌사의 유학자들의 모임, 유향소가 되겠죠. 유향소. 선비 유자 양반들의 모임. 유향소. 유향소입니다. 유향소. 수령을 보좌하면서 수령을 견제하게 됐었고요. 또한 향리를 통제하는 역할도 하면서 나아가 향촌사회에서 백성들을 교화하는 역할을 띠고 있었던 게 유향소였죠. 유향소. 자, 이 유향소의 간부들을요, 좌수와 별감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따로 선출하여 이렇게 운영하기도 했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지방행정사법 군사행정권 다 갖고 있었던 건요, 수령이 되겠죠. 사또가 되겠고요. 오프미아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 행사였다. 이것도 이제 삼사가 되겠죠. 삼사. 삼사에 있는 관리들. 자,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권위로 혁파되었던 건요, 소격사가 되겠고요. 중앙에서 파견했던 교관이었던 교수나 훈도가, 이거 향교. 향교. 지방에 있는 학교, 향교구. 향교는요, 국립교육기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알았죠? 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관악이에요. 자, 따라서 답은 1번. 자, 22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라고 했네요. 자, 파주에 있는 자운선. 여러분, 파주는 경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주에는요, 5,000원짜리 주인공 이이 선생님의 무덤이 있거든요. 이이와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이, 이이. 솔직히 이게 키워드야, 솔직히. 성악, 집, 요. 우리 성학 집요 이건 이 거고요. 이황 선생님은요. 성학 쉽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키워드로 우리가 5,000원짜리 주인공 1,000원짜리 주인공 센세이션 암길바 아 선생님 왜 5,000원짜리 계세요? 나 성리학을 집요하게 봤으니까. 그럼 선생님은 1,000원짜리 계신 이유가 설마 성리학을 쉽게 보셔서 그런 거네요? 아, 이럴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율곡 이이와 관련된 문제니까, 자, 이이는요, 또 이름이 같잖아. 성이 이씨고 이름이 이야. 같죠? 같잖아. 같아, 이거 뭐야, 이거? 등호잖아, 등호. 등호, 동호, 동호. 동호 문답이라는 책이 여기 있어. 다음은 5번, 5번. 또. 동격이죠, 동격. 동격, 동격, 동격. 경목여결 동호문답 또 이렇게 더 접근할 수 있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불시접변을 지어가지고 불교를 비판했던 인물은요, 정도전이 되겠고요. 우리 정도전 선지가 또 나왔네요. 우리 짝이 아까 앞에서 경제 문감 거기도 이제 정도전이었는데 그 다음에 노론의 영수로 북벌론을 주장했던 인물은 송시열이 되겠고요. 양명왕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했다. 이 정제두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정제두. 그다음 북한산비가 진호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이건 이제 그 김정희, 추사 김정희 선생님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선지였을 언제 어려운 선지였죠? 이거는 자, 그다음 23번. 자, 다음 가상 유수의 이후에 전개된 상황으로 옳은 거 골려라고 했네요. 자, 명군과 연합하여 평양성을 탈환했다. 평양성 전투인데요. 조선의 관군과 명나라가 힘을 합쳐 가지고 일본 애들을 격파했다. 평양성 전투인데 이게 임진왜란 끝 막바지에 있었던 사건이야. 이걸 통해서 이제 일본 애들이 좀 밀리게 됐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명과 일본 사이에서 휴전 협상이 타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휴전 협상이 깨지고 나서 다시 일본이 쳐들어오거든요. 이거 우리가 정유재란이라 그래. 정유재란. 요거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보세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임진왜란인 걸 갖고도 우리가 풀 수 있겠지만, 그러면 답이 이제 이순신이라고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좀 꼼꼼히 한다면요. 이 평양선 전투는요,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 조명 연합군이 평양선 전투에서 승리한 것 때문에, 이제 일본 애들이 명과 이제 휴전협상을 하려고 했단 말이지. 그리고 이게 결렬이 됐다가 일본 애들 다시 쳐들어와. 이게 정유재란이었죠. 이 정유재란 때는요, 명량과 노량이라고 하는 해전이 있었단 말이야. 명량, 노량.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명량 해전. 우리 영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1번. 그 다음에 최무선이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했던 건 고려 말의 이야기고요. 자, 신립이 탕금대에서 이거 임진왜란 초기 상황이죠. 김종서가 육진 개척했던 건 이제 세종대왕 때 이야기고요. 배중선의 삼별초 이끌고 진도에서 항전했다. 이건 이제 원 간섭기 전에. 그러니까, 무신 정권이 끝까지 그 온 나라에 저항했던 그 모습 중에서 이제 삼별초의 저항과 관련된 스토리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다음 24번. 자, 가나 사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고르라고 했네요. 양사 나왔습니다. 양사. 양사란 말보다는 뭐가 중요하냐. 영창대군이라는 말이 키워드죠. 영창대군은요, 인목대비의 아들로서, 선조의 정비였던 인목대비의 아들로서 나중에 광해군이 죽여버리는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광해군 스토리야, 광해군. 광해군 스토리고. 자, 이괄에, 이괄 나왔으니까 이괄의 난입니다. 이괄의 난은요, 인조 때 터진 거네요. 그럼 광해군과 인조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인조 반정이라는 거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인조 반정. 서인 세력들이 광해군과 북인 정권을 쫓아버리고요. 인조를 왕에 옹립했던 사건을 우리가 인조 반정이라고 하죠. 인조 반정! 인조 반정! 인조 반정!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국왕의 친위부대인 장영영을 조직하였다. 요거는 정조와 관련된 거고. 정열이 모반 사건은요, 기추국사라 그래가지고, 이건 선조랑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접과 윤유 나왔는데, 이거는 환국입니다. 환국. 1차 환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와 관련돼가지고 예송이 전개됐던 건 현종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종 때. 그래서 우리 환국은 숙종 때고 현종은 예송이다. 예송. 좀 구분하세요. 그 다음에 25번 문제. 밑줄 그 이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거 그랬네요. 자, 명릉은 이 왕과 왕비의 무덤이 인현왕으로 나왔습니다. 자, 인현왕으로 나왔으니까 숙종이죠. 숙종. 인현왕의 남편 숙종. 숙종. 숙종으로 문제 풀어야겠고요. 자,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숙종이란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맞죠? 숙종 때는요, 오군영 가운데 금이영이 가장 마지막에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이영, 숙정, 숙금, 숙금, 알았지? 숙종은 금이영이다. 자, 그 다음에 국왕의 통치 기호인 경국대전을 반포했다. 성종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청의 요청으로 나선정벌에 조총부대를 파견했다. 요것도 이제 효종 때 이야기가 되겠죠, 이거는. 자, 농민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주고자 균역법을 실시했다. 요거는 영조 때 내용이 되겠고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초기 문신제, 이건 정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 이 경제 상황인데요. 조선 후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왜? 금난조권을 폐지했다. 정조 스토리가 되겠죠, 정조 스토리. 그러니까 조선 후기예요, 여러분. 정조니까 조선 후기다. 맞죠? 이렇게 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고액 화폐인 활구가 주조되었다. 고려시대 이야기고요. 담배, 면화. 자, 이런 작물, 상품 작물이 널리 유통이 되고 활발하게 보급이 됐던 건 바로 조선 후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아, 근데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1번이죠. 1번. 옳지 않은 거니까. 그 다음에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 나왔고요. 송산, 만산과 같은 이런 사상들이 등장했고요. 광산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떡대가 등장했다. 역시 이것도 다 조선 후기와 관련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어떤 자본주의가 싹트고 있었다라고 하는 조선 후기의 어떤 근대 태동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죠? 자, 37번 문화사 파트가 나왔습니다. 자, 신윤복의 미인도입니다. 미인도. 너무나 유명하죠? 저기 간송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신윤복입니다. 신윤복. 자, 우리 신윤복은요, 김홍도, 그 다음에 김득신과 더불어서 조선을 대표하는 3대 화가로 불리고요. 신윤복 같은 경우는요, 그 필체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칼라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또 여성을 많이 그렸고요. 남녀간의 어떤 사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화폭에다 담았던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고구와 관련된 걸 딱 느낌, 이 그림의 필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어. 맞죠? 정답은 4번이죠, 4번. 이거는 이제 김홍도의 씨름도고요. 이건 이제 조선 전기에 있었던 강의 안에 강의 안에 고사 관수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김득신의 타작도라 그랬던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조선 후기 서양 화법의 영향을 받은 그 영통동 입구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필체 가지고 풀 수 있어요. 그림의 스타일 가지고. 자, 28번부터는 이제 근현대사 문제입니다. 자, 우리 50일에 한능검 심화 문제에서는요, 50문제 가운데 약 27문제가 장근대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28번부터가 이제 근현대사가 나왔죠. 근현대사. 근현대사 비중이 상당히 압도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네요. 맞죠? 자, 박규수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고요. 박규수. 자, 백낙신 나왔습니다. 백낙신. 근데 박규수가 지금 우리가 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제네럴 셔머너 사건 때 평양 감사가 박규수였고, 그 전에 그 진주에서 있었던, 경남 진주에서 있었던 임술 농민 봉기가 터졌을 때, 이때 박규수가 또
이 안핵사로서 활약했던 인물이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진주 임성명 봉기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전이었던 저 1862년에 있었던 조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큰 사건이었죠. 삼정의 문란 때문에 터진 사건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조선 정부가 삼정 이정청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큰 효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죠. 홍경리가 주도했다. 홍경리는 아니고 청군이 파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뭐 이모군란, 갑신정변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보국안민 체포구민은요, 동학 농민운동 때 동학군들의 어떤 구호와 관련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이죠. 자, 이 섬은요, 우리 서울 수도권에서 쉽게 갈수 있는 강화도가 되겠습니다. 강화도. 왜 규장각도서 프랑스 애들이 약탈해 갔던 거죠. 맞죠? 그 다음에 강화도 연무당에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 불평등 조약이 체결됐던 겁니다. 그래서 조일수호조규 강화도 조약이죠. 맞고요. 어제은 부대가 결사항쟁했던 거 광성본 전투 맞죠? 그 다음에 양현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싸웠죠. 맞습니까? 자, 근데 5번이 틀렸죠. 이 초지진 역시 신미양요 때 미국과 격전을 벌였던 곳이고요. 영국군이 불법으로 점령했던 건 저기 여수 앞바다에 있는 무슨 섬입니까? 무슨 섬입니까? 거문도가 되는 거예요. 거문고가 아니라 거문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1885년에 있었던 거문도 사건. 이건 누구랑 관련돼 있다? 이거 영국이랑 관련된 겁니다. 영국. 여러분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따라서 답은 몇 번? 5번이 틀렸네요. 5번이 틀렸죠. 5번이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거 5번. 자, 30번 문제입니다. 자,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고 했는데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진짜 이거는 조약이 자, 미국과 조약 체결한 거는 조미소통상 조약이야. 조미소통상 조약? 조미소통상 조약은 82년. 그러니까 통조림, 통리김모함은 조미소통상 조약 리모군란이니까 자, 82년이 되는 거고요. 자, 연도를 외우면 좋겠지만 굳이 몰라도 돼요. 그다음에 키워드 쇼쇼쇼가 내가 쌀 수출 금지할 때는 한달 전에 통보하래요. 와, 이거 방공용 선포권을 규정했던 조일통상장정입니다. 조일통상장정. 83년에 있었던 내용이죠. 맞죠? 맞죠? 따라서 지금 이거 사이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약 자체를 물어봤어. 조약 자체를 물어봤습니다. 자, 미국과 맺은 조미소통상조약에서는요, 우리가 편의상의 조미조약이라고 하자고요. 최애국 들어가 들어갔죠. 최애국 때 들어갔습니다. 불평등조약이죠. 최고의 혜택을 주는 국가로서 동등하게 대우해주겠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됐던 건 아니죠. 갑신정변으로 체결된 건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죠. 자, 그 다음에 방공용 시행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맞죠? 방공용 선포권 규정했습니다. 기역 디귿이 정답이 되겠고요. 재정 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거는 이제 1차 한일협약. 1차 한일협약 때그 메가다라고 하는 일본의 재정 고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이쪽 뒤에서 배우는 거랑 관련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역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가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래요. 자,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로 갚을 보자에다가 초빙한다. 뽀빙사가 되겠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갔던 뽀빙사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뽀빙사. 자, 뽀빙사로 갔던 사람은 당시 이제 민씨 정권의 대표적인 그 엘리트였던 민영의과. 그 다음에 부대신이었던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나중 우정총국의 총판이 되었던 바로 홍영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5번. 자, 수신사는요, 일본으로 건너갔던 거고요. 조선 책략을 갖고 왔던 건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술을 익히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기기창을 만든 건 영선사. 청나라에 갔었던 영선사 일행들의 모습이고요. 개화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비밀리에 파견되다. 이거 조사시찰단이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32번입니다. 자, 밑줄 그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개화정책에 대한 불만과 구식군에 대한 차별대우로 빵 터진 건요. 바로 1882년 이모년의 군인들이 일으킨 이모군란이 되겠죠. 자, 이모군란은요, 구식군인들이 주도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모군란의 결과, 이제 재물포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재물포조약. 따라서 답은 4번이 되죠, 4번. 이 재물포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의 배상금을 지불한 것 플러스 일본 공사관에 일본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경비병이 주둔하게 됐다라는 게 재물포조약이었죠.
입헌 군주제를 수립을 목표로 했던 거는 이거 둘 다 갑신정변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통리기무하문은요,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죠. 자, 그 다음 전국 각지에 척허비가 건립됐던 건요, 신미양요 이후에 흥선대운이 세웠던 거죠. 따라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33번 문제입니다. 자, 전주성에서 정부군과 동학농민군들이 화해를 했다. 이게 바로 보다 전주화약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주화약. 그 다음에 남적과 북적이 연합했대요. 야, 이거는 2차 붕괴 아닙니까? 그 2차 붕괴 원인을 고르라는 문제예요. 2차 붕괴 원인. 2차 붕괴 원인은요, 궁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궁전, 센세이션, 암기비법, 경복궁 쿠데타. 일본애들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해서 내정 간섭을 강요했고요. 전자, 청나라와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일본애들이. 그게 무슨 전쟁? 청일전쟁. 그렇지. 따라서 답은? 요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맞죠? 자, 한번 동학농민운동은요, 사건 자체를 촘촘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조금 선지 분석하고 갈게요. 자, 농민군이 백산에서 4대 강령을 반포했다. 이거는 이제 1차 봉기와 관련된 거고요. 우금치에서 패배했던 건 2차 봉기 이후에 이제 패배한 모습이죠. 보훈에서, 충북 보훈에서 그 교주 신호운동을 전개했던 건 동학농민운동이 터지기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1893년의 일이고, 그 다음에 조병갑의 학정에 못 이겨가지고 고부에서 봉기가 빵 터진 건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시발점이 됐다는 사건 아닙니까? 저 앞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34번입니다. 자, 가나다 순서대로 옳게 나란 거 그랬네요. 자, 신분제 없앤대요. 갑오격입니다. 갑오격. 갑오격. 몇 차? 1차입니다. 1차. 1차 갑오격 때 핵심 내용보다 신분제가 없어졌다. 그 다음에 청나라에 의존하는 걸 끊고 자주 독립국가. 이게 바로 홍범 14조에 있었던 첫 번째 조항이야. 홍범 14조 나왔으니까 이거 2차 갑오격이 되겠죠. 2차 갑오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자른다 나왔습니다. 을미개혁이죠. 을미개혁. 그러니까 순서가 1, 2, 3 이렇게 되는 거야. 가나다. 답은 몇 번? 1번. 자, 35번이죠. 자, 다음 밑줄 친 이 관계. 자, 지금 이런 관계가 발급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니까 지게 나왔습니다. 광무 나왔고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시기라는 걸 알았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광무개혁. 자, 광무개혁 때 우리 원수부라고 하는 걸 두어가지고 황제가 육군과 해군을 통솔한다라고 하는 군사개혁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우리가 뭐 갑오개혁이나 을미개혁이나 이런 내용들 보면은 군사개혁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면 일본의 간섭에 의해 행해졌기 때문에. 근데 이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은요, 고종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치고 달린 그런 개혁이야. 그러니까 군사개혁이 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맞죠? 영남 만인손은요, 이거는 이제 그 조선청약 유포에 반대했던 1880년대 위정촉사의 목소리고요. 남영군묘 도굴사건, 오페르트 도굴사건이죠. 제네럴 참모사건, 이거 관련 없고요. 통신사, 이거는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갔던 거 아닙니까? 관련 없죠. 자, 그 다음 36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한 거 고르래요. 선생님은 여러분 중촌을 가지고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촌, 중촌. 뭐라고? 중촌. 자, 뭐 대황제 폐하란 말을 나왔고, 자, 그 다음에 투표한다. 중촌 의회를 만들려고 했던 건 바로 독립협회. 독립협회 시험에 정말 잘 나오죠. 독립협회 하면 키워드가 항상 뭡니까? 만민공동회도 있겠지만 뭐 관민공동회. 여기서 뭘 채택했다? 허니? 버터칩? 허니육조. 그렇지. 이걸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백오인 사건. 백오인 사건은 답 5번? 5번. 백오인 사건은 그 신민의 해산과 관련된 사건이고요. 사창제 건의. 이거 사창제 실시는 이제 흥선대군이 환곡을 개혁했던 정책이 되겠고요. 13도 창의군은요, 을미유병, 정미유병, 정미병과 관련된 기호들. 헤이그 특사는요, 을사조약 이후에 고종이 이상설, 이휘종, 이준열사를요, 만국 평화에 있다 보냈던 스토리 아닙니까? 답은 5번이 되겠고요. 37번 가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아, 가슴 아픈 사진인데요, 이거. 이게 이 스토리인데, 사탕순수. 우리 미국으로 떠났던 한국인들의 모습입니다. 미주로 갔었던 당시 우리 동포들의 모습이죠. 미국과 관련된 스토리예요. 미국과 관련된 스토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탕수수 농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나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미국 이민 역사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뜨거운 땡볕에서 뭐 사탕수수 농장이나 뭐 알로에나 뭐 파인애플 농장에서 우리 동포들이 말이야 정말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팔려나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미주에 있었던 우리 동포들의 모습과 관련된 겁니다. 가 지역은 미주가 되겠고요. 미국에서는요,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하는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만들었던 군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5번.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5번은.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상하이. 아, 이거 일본과 관련된 거죠. 일본에서 권어패는요, 이거는 연해주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서전서숙은요? 그렇죠. 서전서숙 같은 게 북간도 있었던 학교고요. 그 다음에 신흥강수수는 남만주에 있었던 학교죠. 그렇죠? 서간도 남만주에 있었던 학교가 되겠습니다. 위치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 대조선 미 국민군단 주 두 덩어리를 가지고 미주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 자, 중명정 나왔습니다. 아우, 덕수궁 중명정에서 을사조약이 체결됐어요. 을사늑약이. 그래서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조약에서 우리나라가 외교권이 박탈당했죠. 이토 히로부미가 나와야겠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관파천이 배경이 됐던 건 을미사변이 되겠고요. 청일전쟁의 발단이 원이 되었다. 발발이 원이 되었다. 이건 이제 텐진조약이 되겠죠. 대한제국의 군대산을 규정했다. 정미조약이 되겠고요.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는 조항에 들어있었다. 요거는 프랑스와 체결했던 조프조약이에요. 조프소통상조약입니다. 39번 문제. 자, 이 정부는, 자, 충칭에서, 아, 근거지로 옮겼다. 충칭, 아, 상하이에서 충칭으로 근거지로 옮겼죠. 윤봉 의사의 폭탄 의거, 상하이 홍콩공을 의거 이후에 임시정부는요,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옮겨갔다라는 내용이죠. 그 충칭 시기에서, 1940년, 충칭 시기에 안착해가지고, 당, 정, 군 체제가 완성이 되었다. 한국 독립당.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석 부주석제를 개편을 했고요. 네. 바로 중국 국민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국 광복군이라고 하는 정규군을 만들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뭐 40년 이후에 건국강령을 반포하게 됐었죠. 조선왕의 삼균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답은 3번이 되겠죠. 청산이는요, 북간도. 해조신문은요, 연해주. 오산학교, 대성학교는요, 서북지방, 우리나라 서북지방 평안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건 이제 한일 관계 사료집을 편찬했던 건 상하이의 임시정부 시절 때 있었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인데요. 자, 즉결 재판. 아, 즉결 심판. 바로 조선 태홍역 나왔습니까? 바로 1910년대 일제의 첫 번째 통치 방식이었던 무단 통치, 이른바 헌병경찰 통치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방문국을 설치할 한성국, 뭐, 앞에 있는 내용이죠. 황국중화총상에도 저기 이제 구한말에 있었던 스토리가 되겠고, 궁극기무처는 1차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입법기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진빚을 갚고자 하는 국채보상운동도 역시 이것도 구한말 국권 피탈기 때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4번. 자, 41번 문제입니다. 자, 조선청년독립단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당시 일본에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1919년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어떤 불씨가 됐던 28 독립선언을 외쳤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이 28 독립선언은 우리나라 한국 유학생들이 당시 일본의 YMCA 회관에 모여가지고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던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요것 때문에 우리 3.1운동이 나중에 터지게 되는 거죠. 관련된 스토리니까 이유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답은 5번이죠. 5번. 정답은 5번. 자, 박상진 대한광복회. 요거 이제 다 5랑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2번. 밑줄 그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올리라고 했네요. 자, 진주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있었던 게 백정들의 형평운동이었고요. 자, 백정 나왔습니까? 그래서 형평운동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백정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 폐지 이런 것들을 없애자라는 게 형평운동이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어린이날은요, 방정환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태극소관, 자기회사, 이거 신민이랑 관련된 거고요. 자, 문화통치, 3.1운동 이후에 바뀌었던 거고. 자, 라이징선 석유회사에서 조선인 구타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던 건 바로 원산총파업이 되겠습니다. 원산총파업 연도가 좀 중요해요. 29년에 있었던 원산총파업이 되겠다.
그다음에 43번. 와우, 정말로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우리가 시인으로만 기억하는데 우열단원이기도 하십니다. 바로 이육사 선생님이죠. 이육사. 청포도와 광야와 같은 엄청난 작품을 남기신 분인데요. 바로 저항시인으로 유명한 우열단원이자 문학가인 바로 이육사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자, 종로경찰서에다가 폭탄을 던진 건요. 그 김상옥 열사가 되겠고요. 김상옥 열사. 상종 이렇게 오라 그랬죠? 그다음에 친일파 유한영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혔던 건 이재명 열사. 영화 아리랑을 제작한 건 나운규가 되겠고요. 조선의 국혼 한국통사를 사술했던 건 바로 박은식 선생님이 되겠죠. 자, 44번입니다. 자, 29년에 조직되어 남만주에서 항해 투쟁을 전개했던 단체. 요거 중요한데요. 영릉가 흥경성 전투 양세봉이죠, 양세봉. 자, 남만주에 한중연합작전을 이끌었던 남만주의 영웅, 바로 양세봉 영웅이죠.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들을 격파했었다. 이게 1930년대 초, 어디에서? 만주에서 있었던 이른바 한중연합작전과 관련된 내용이죠. 한중연합작전. 키워드 있었죠? 여흥! 아, 여흥! 영릉가 흥경성. 우리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좀 맞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암기 비법을 알았다면. 자, 그 다음에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 요거는 이제 조선 의용대의 모습이고요. 그 대전자령 전투는요, 북만주에 있었던 한국 독립군. 자, 중국의 판로군에 편제되어 가지고 이건 이제 조선 의용군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건 조선 의용대고, 이건 조선 의용군이야. 이건 조선 의용대고, 조선 의용군. 좀 구분하셔야 되는 문제였고요. 선지가. 그 다음에 미얀마 전선에 투입된 건 우리나라 한국 광복군의 모습이죠. 답은 1번. 자, 45번입니다. 자, 1945년 일본에게 항복했던, 미국에 항복했던 일본의 모습인데, 이게 때 일본의 외상이었던 시게미스 마모르라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다리를 쩔뚝쩔뚝 걸었단 말이지, 지팡이 짚고 갔단 말이죠. 우리 윤복이 의사가 상하이 홍콩공항에서 폭탄 던져가지고, 그때 이제 다리가 날아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단체는 한인애국단이죠, 한인애국단. 윤봉일 사의 한인애국단. 좋은 문제였습니다,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은요, 김구를 단장으로 해가지고 바로 의거활동을 전개했던 우리 윤봉길, 이봉창, 윤봉길, 우리 봉봉브라더스의 의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신체 후에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던 건요? 그렇죠, 바로 이건 의열단 되겠고요. 강우규는요, 그 노인동맹단이라 그래가지고 당시 20년대 그 문화통치를 열었던 사이토를 향해서 폭탄을 던졌던 분이죠. 정말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셨는데 대단하신 분이죠. 참고로 이분의 동상이 서울역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재 선생님이 주도했던 건 민립대학 설립 운동. 민립대학 설립 기성이라고 하는 단체에 진상조사단 파견해서 광주 학생항일 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다. 지원하려고 했다. 이건 신간회가 되겠고요. 따라서 답은 2번. 자, 46번 문제입니다. 자, 군정 시기 때 미국의 아놀드 소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12월 나왔고요. 이게 45년 12월에 있었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 통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맞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요거와 관련된 배경이니까 바로 여러분이 정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47번 넘어갈게요, 바로. 자, 좋은 문제였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나왔습니까? 낙동강 방어선? 네, 8월부터 9월 이런 말 나왔으니까 이게 1950년 6.25 전쟁 여름의 상황이야. 6.25가 터지고 나서 그 이후 여름의 모습입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있었던 모습이고요. 자, 그다음에 개성에서 처음 열렸던 정전 휴전회담. 이게 이제 51년 7월부로부터 우리가 휴전협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이 물어보고 있는 문제네요. 그 사이 물어보는 문제. 우리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 내려왔다. 철수, 성남 철수가 들어가겠죠. 중공군의 개입으로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흥남 철수라던가. 그 다음에 일사후퇴, 서울을 다시 뺏겼다. 일사후퇴.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야겠죠. 자, 에치슨 선언은 50년 1월 달의 모습이고, 6.25 전쟁의 배경 중에 하나죠. 자, 여순 사건은요, 48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한미 상호방어조약은요, 전쟁 끝나고, 53년, 10월 달에 있었던 조약이고요. 부산에서 발체기현이 있었다. 이건 52년에 있었습니다. 52년에 발체기현. 54년에 4.45 입견. 오이 발사! 막 이런단 말이지. 오이 발사.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데 2차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1차와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60년대로 문제를 푸시하겠고요. 맞죠? 그 다음에 3차와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70년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맞죠? 2차 경제개발 계획이 거의 이제 끝날 무렵이 이제 7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딱 넘어가니까 70년대 초반이라고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쉽게 말해서 박정희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맞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귀속재산처리법은요 이승만 때, OECD 가입했던 건요 YS 김영삼 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했던 건 노무현 때, 이명박 때. 오케이? 그 다음에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됐다. 이거는 금융실명제, 김영실명제, 김영삼 역시 이것도 YS 때 내용이 되겠죠. 자, 49번입니까? 아, 정말 가슴 아픈 노래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그 기념행사 때 매년 불려지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민군이라고 하는 단어, 계엄군이라고 하는 단어, 광주라고 하는 단어. 이걸 통해서 우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반드시 풀어야겠죠. 틀리면 안 되죠, 이런 문제는. 자, 신군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했던 바로 광주의 5.18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1민주 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거는 유신헌법에 대한 저항의 모습이고요. 4.14 호언조치는요, 전두환 정권 말기 때, 이것 때문에 6.1 민주항쟁이 더 확산되게 되는 거고요. 장면제 내각이 출범했던 건 4.19 혁명의 결과죠. 자, 이한열 열사가 희생됐던 건 1987, 6월 민주항쟁에 대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50번 문제였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통령 중국을 최초로 방문했다. 자, 중국을 비롯한 저기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다진 대통령이 바로 노태우였죠, 노태우. 노태우, 센세이션 암기비법! 노태우 대통령이 우유를 좋아해. 우유를 먹을 때 기압 소리를 내. 흐악! 그 기압 소리가 뭐야? 흐악! 핵이야, 핵. 암기비법이에요. 자, 노르스, 북방외교가 바로 노태우 대통령이다. 그리고 UN 가입했고요. 남북한 동시에. 그 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도출했던 게 노태우입니다. 기합,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기본 합의서. 기합.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암기비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비핵화 선언을 했던 것도 노태우 때 이야기고요.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남북 정상회담은 처음으로 했던 건 김대중 때죠. 그 다음에 이산가족 최초 방문은 이거 여러분 많이 모르더라. 이거는 여러분들 전두환 때입니다. 전두환 때. 그 다음에 경제협력을 위한 개성공단 건설 추진했다. 이것도 역시 김대중 때 이야기가 되겠죠.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0일에 한능검 심화 1번부터 50문항까지 해설을 마쳐봤습니다. 여러분들 50일에 한능검 시험은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못 봤다면 시험을 혹시 못 봤다면 다음 52회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김민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